예수님은 유월절 전날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신 다음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도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대로 하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앙생활은 말씀대로 말씀해주신 대로 보여주신 대로 그대로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 받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명령해 주신 대로 하지 않아요. 복 받기를 바라는 마음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알고 그대로 순종하면 복을 받을 텐데 자기에게 이익되는 것만을 선택해서 말씀도 들으려고 그래요.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와 앉아 있지만, 아, 저 말씀은 나에게는 적용시킬 수 없어.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건 뭐 성경의 이야기고, 그건 목사님의 생각이고, 라고 생각하고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 몇이 나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을 뽑으라면 모세일 겁니다. 모세는 어땠길래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했을까?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길래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인정했을까? 모세가 죽었을 때 성경은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4장 10절 말씀을 보면 그 뒤에 이스라엘에는 모세와 같은 예언자가 다시는 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세와 같은 예언자는 더 이상 나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고 모세와 말씀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모세가 죽은 다음에 기록한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얼굴과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대하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면서 하나님과 이야기한 사람은 모세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셨나요? 예수님의 얼굴을 보셨나요? 예수님과 여러분 얼굴을 대면하시면서 여러분 이야기하고 계시나요? 이한 구절은요, 얼굴과 얼굴을 대면했다는 이한 구절은요, 얼마나 친밀하고 사랑의 관계인지를, 하나님과 모세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한 관계인지를 보여주는 성경이에요. 여러분, 누가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합니까? 옆에 사람 막 마주대해 보세요. 너무 좀 섬찟한가요? 아니면 너무 부끄러운가요? 여러분, 어떤 관계에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지 않고서는 결코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할 수 없어요. 모세는 그게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 하나님과 모세와의 얼굴과 얼굴을 마주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가능했던 이유는 모세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하나도 소홀히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단 하나도. 다 쉬운 말씀이 아니었어요. 쉬운 말씀이어서 그가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때로는 그 말씀이 너무나 부담스러운 말씀도 있었고요. 처음 모세를 불렀을 때는 그 무거운 어떤 사명의 길을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안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사명의 길로 들어왔을 때는요, 한 말씀도 소홀히 여기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40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는 주님께서 그에게 명하신 것을 모두 그대로 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두 그대로 하였다라는 하나도 빠짐없이. 이스라엘 백성도 모세가 명했을 때 명한 이스라엘 백성도 모세가 명한 말씀 그대로 그들이 순종했을 때 모세가 그들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출애굽기 39장 43절 말씀 보면 모세가 그 모든 일을 점검하여 보니 그들이 주님께서 명하신 그대로 하였으므로 그들에게 복을 빌어주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점검해 보는 거예요. 신앙 점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점검해 봅니다. 제가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해 봅니다. 어떠한지, 어느 정도로 순종하고 있는지 제가 신앙 체크를 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체크해 봤습니다. 점검해 봤더니 그들이 주님께서 명령해 주신 그대로 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을 빌어 주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언제 여러분에게 복을 빌어 줄까요? 새벽기도 나왔을 때.
주일 예배 안 빠지고 52도 잘 참석했을 때, 헌금 많이 했을 때, 언제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축복할까요? 주님께서 명하신 그대로 했을 때 복을 빌어줄 겁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나요? 여러분이 잘 알아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목사님 저를 위해서 복 빌어주고 계신가요?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이 잘 알아요. 제가 언제 여러분을 위해서 복을 빌어줄까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복 받기를 원합니다. 복 받는 비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복을 빌어주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께 들은 것을 여호수아에게 그대로 전합니다. 그러자 여호수아도 그대로 순종합니다. 여호수아서 11장 15절 말씀을 보면 모세는 주님께서 자기의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에게 명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실행하여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 가운데서 실행하지 않고 남겨둔 것은 하나도 없었다. 실행하지 않고 남겨둔 것은 단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여호수아가요. 자, 모세가 있었습니까? 모세는 죽었어요. 저세상 사람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남겨줬던, 그에게 명했던 그 모든 말 하나도 남김없이 그대로 다 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나옵니다. 뭡니까? 그대로예요. 그대로. 그대로. 사람들이 우리를 기억할 때 어떤 사람으로 기억할까? 사람들이 여러분을 기억할 때 과연 어떤 사람으로 기억할까요? 우리 인생의 우리 삶의 마지막 만약에 뭐 묘비를 남긴다면 여러분 그 묘비에 뭐라고 여러분을 기억시킬까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더라고. 성경에서 복받은 사람들을 보면 모두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복을 받고 또 기적과 이적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의 적은 지식으로 성경 말씀을 판단하지 마시고 해석하지 마세요. 성경은 여러분 생각대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요.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이상이십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어줍지 않은 우리의 지혜, 어줍지 않은 우리의 생각 가지고서 성경을 판단합니다. 그렇게 또 해석하는 많은 신학자들,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우리는 들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에게 복이 임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종이 되어서 그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스스로 낮아지십니다. 종이 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본을 보이셨습니다. 제자는 스승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하는 사람이 제자예요. 선생님 말 안 들어. 그게 무슨 제자입니까? 그 스승의 제자는요. 스승이 한 대로 하라는 대로 그대로 따라서 하는 사람이에요. 지난주에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성도들의 발을 씻기며 또 디렉터들이 시중을 들고 우리 교사들이 청소년과 어린아이들의 발을 씻겨줬습니다. 그 예배가 뭐 실황으로 방송이 나가면서 제주대에서 이 예배 영상을 보셨던 분으로부터 그날 오후에 메시지가 왔어요. 세족식을 보는 내내 영상을 통해서 보는 내내 가슴이 뭉클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은 여기 있진 않지만 마치 이 자리에서 세족식에 참여하는 것 같아서 눈물이 돌면서 가슴이 찡했다라는 거였어요. 이게 그날 저녁에 저에게 보내온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꿈꾸신 교회 화이팅! 이곳에는 없지만 그 먼 곳에서 여러분을 응원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을 지켜보면서 한 가족이 되어 있어요. 지난주에 제 신학교 동기 목사를 만났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지난주에 예배 영상 보니까 세족식 하셨대요. 어떻게 하셨어요? 영상을 봤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 세족식 그 예배 영상을 보면서 그 영상 보는 내내
감동이 밀려와서 눈물을 흘렸다라는 거예요.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세적식 영상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우리 성도들에게 꼭 전해달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라고 한 대로만 하면 우리는 잘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그렇게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요즘 교회에서 세족식 하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요즘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이 성도들의 발을 닦아주는 세족식을 합니까? 그런 교회 찾아보기 어려워요. 그러면서 본인도 너무나 감동이 돼서 계속 눈물이 흘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족식을 마치고 식사를 하시더니 심각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21절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마음이 괴로우셔서 환히 드러내어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아 넘길 것이다. 자, 오늘 말씀 감정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괴로웠던 적이 있습니까? 어느 때 여러분 마음이 괴로우셨습니까? 여러분, 괴로울 때는 말을 여러분 어떻게 하시나요? 너무 괴로운 상황이 되었을 때 여러분 말을 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떨리지 않아요? 뭐 말을 하긴 해야 되는데 막 심장은 막 벌렁벌렁하고 두근두근하고 막 말은 해야겠는데 떨려요. 예수님도 마음이 너무나 괴로웠어요. 마음이 너무나 괴로웠어요.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십니까? 왜 예수님 마음이 너무나 그렇게 괴로웠을까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중 한 사람이 예수님을 팔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들의 발을 닦아줬습니다. 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눕니다. 이게 마지막 식사입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나를 팔 자가 있다라는 거, 누가 팔지도 예수님은 아셨어요. 여러분, 모든 것을 알고 그 제자들을 보고 계시니 그 마음이 여러분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괴롭지 않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죠. 모든 것을 알고 나면 너무나 괴로워요. 모든 것을 알고 나면 너무나 괴롭습니다. 그 사람의 얼굴을 보는 것도 힘들어요. 때로는 그 성도의 얼굴을 보는 것도 힘들어요. 왜? 모든 걸 알고 있으니까. 누가 교회를 떠날지, 누가 저를 배신할지, 누가 저를 모함하는지를 알아요. 압니다. 그때가 어느 때냐 이거죠. 여러분 얼굴만 봐도 지금 어떤 마음인지 압니다. 한 목회 한 200년 하니까 알겠더라고요.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표정 하나하나만 봐도 지금 어느 마음인지 어떤 상태인지를 압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괴로운 거예요. 왜 괴로울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실은 더 괴로운 거예요. 남남이면 그러든지 말든지. 그런데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 표정 하나만 봐도, 여러분의 몸짓 하나만 봐도 사실은 괴로운 거예요. 안타까운 거죠. 예수님도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1절에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사랑은 배신자까지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환히 드러내어서 말씀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환히 드러내서 말씀하십니까? 제발 회개하라고. 뭐하라고요? 회개하라고. 제발 좀 마음 좀 돌이키라고. 그 마음이 옳은 마음이 아니라고. 그 생각이 옳은 생각이 아니라고. 차라리 내가 아니었으면 좋겠다라고 노골적으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차라리 네가 태어나지 않았더라고 한다면. 아시는 거예요.
제발 좀 마음 좀 생각 좀 바꾸라고. 그 말을 듣고 있던 한 제자는요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런데 그 질문하기 전에 그 사람의 그 제자의 그 자세를 한번 보면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23절 말씀 보세요. 그 제자의 모습 다 같이 시작.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 곧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바로 예수의 품에 기대어 앉아 있었다. 자, 이 제자의 모습이 뭐예요?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 앉아 있었다. 예수님 품에 기대어 앉아 있었다. 여러분 뭐 한두 살 먹은 애도 아닌데 다 나이 든 사람들 아닙니까? 아, 뭐 이 가운데 20대도 있었을 것이고 제자들 가운데 뭐 10살은 아니었을 것이고 다 나이 든 사람들 뭐 30대 40대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품에 기대어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관계이면 이런 행동이 나올까요? 제가 이렇게 말씀 전하는데 누군가 저에게 제 품에 기대면서 차숙한 형제가 제 품에 기대면서 아니면 누구요? 에? 누구라고 말할까요? 우리 추진호 형제가 제 품에 기대면 이러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어떤 관계이면 이런 행동이 나올까요? 그 다음 절을 보세요. 24절부터 2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시몬 베드로가 그에게 고갯짓을 하여 누구를 두고 하시는 말씀인지 여쭈어보라고 하였다. 그 제자가 예수의 가슴에 바싹 기대어 주님 그가 누구입니까 하고 물었다. 자, 예수님 품에 기대고 있는데 베드로는 저쪽에서 눈짓으로 야, 물어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꼭 자기는 못 물어봐. 자기는 못해. 그러니까 이 사람 품에 기대고 있다가 뭐합니까? 그 제자가 예수님의 가슴에 바싹 기댑니다. 더 가까이 가요. 더 바싹 기대면서 그가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는 장면. 이게 최후의 만찬의 그림에 보면 나옵니다. 한 제자가 예수님 가짜로 이렇게 기대고 있는 모습이 나와요. 그리고 저쪽에서 베드로가 또 막 이러고 있는 모습이 나와요. 최후의 만찬에서 누가 누군지 한번 찾아보세요. 오늘 예배 끝나고 나서. 자, 이 제자 더 가까이 갑니다. 더 가까이 가요. 이 모습이 교회의 모습이어야 해요.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님께 더 가까이 붙어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관계라면 더 가까이 있고 싶어 합니다. 그러지 않아요? 연애할 때 더 가까이 오고 싶지 않아요? 더 만나고 싶지 않습니까? 손이라도 잡아보고 싶고 더 이렇게 기대고 싶고 그런 거 아닌가요? 우리 청년들, 젊은 청년들 예? 제발 목사님 남자 좀 소개시켜주세요. 맨날 그래요 저한테. 제발 여자 좀 소개시켜주세요. 나한테 그래. 왜 연애하면 다 기대고 싶고 더 가까이 가고 싶은 거. 여러분 사랑하는 관계라면 더 가까이 있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교회는 어때요? 주일에는 교회에 교인들이 가득 채워집니다. 그런데 주일 예배만 끝나면 끝나기가 무섭게 손살같이 쏟아져 나갑니다. 그리고 일주일간 이 교회 공동체와는 멀찍이 떨어져 지냅니다. 교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주일 예배만 와서 예배 드리고 갑니다.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성도들이 목사님께 바짝 붙어있나요? 하늘이 기대고 있나요? 목사와 교인은 거리를 두어야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목사님 집에는 아무나 갈 수 없어요. 어떻게 그 사택을 함부로 누가 가느냐 이거. 아무나 갈 수 없대요. 목사님 가슴에 바짝 기대어서 목사님 그가 누구입니까? 라고 효원이가 물어봐요. 그러면 예의 없는 교인이라고 싸가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니면 그런 교회는 뭐라고 말할까요? 사이비 집단이라고 할 거예요. 정명석 아니야?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과 이 제자들과의 관계와 같은 교회를 찾아보기가 참 어려워요. 저와 여러분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요? 이왕이면 더 멀리 있었으면 좋겠는 그런 관계인가요?
아니면 더 가까이 있고 싶어하는 관계인가요? 여러분에게서 이 주님이 꿈꾸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요? 그저 주일날 와서 한번 예배드리고 가는 그런 교회인가요? 아니면 매일 오고 싶고 매일 더 가까이 하고 싶은 교회인가요? 우리 교회는 이 예수님과 사랑하는 그 제자와의 관계와 같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품에 안기시고 목사님과 리더들과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이 빵을 적셔서 주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예요? 라고 했더니 이 빵을 적셔서 주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야 하시면서 가룟 유다에게 주십니다. 이 말 이해 못할 사람 있어요? 이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이 중에 교회를 떠날 자가 있다. 누군데요? 빵을 적셔서 주는 그가 바로 받는 자가 바로 그 자다.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못 알아들어요. 신기하잖아요. 환히 밝히 말씀하셨다. 환히 드러내서 말씀하셨습니다. 노골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못 알아듣습니다. 빵을 주자. 유다가 그 빵 조각을 받아. 빵 조각을 받자 사탄이 그에게 들어가더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들어가더라. 그러자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할 일을 어서 해라. 빨리 해. 너 그 일 할 거잖아. 빨리 해. 어차피 네가 그 일 할 건데 빨리 해. 여러분 참 이게 슬픈 장면이에요. 네 일을 어서 해라.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적용될 사람이 있다 한다면 참 슬픈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노골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도 한 사람도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고지 듣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농담으로 여겨요. 그저 뭐 예수님이 항상 하시던 얘기인가 보지 뭐. 목사님이 늘상 하는 얘기니까 라고 받아들입니다. 가끔 제가 노골적으로 지나가는 말로 말할 때가 있어요. 노골적으로. 교인들에게 가끔 제가 의미심장한 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곧이 듣지 않습니다. 농담으로 여기거나 그냥 가볍게 여기는 말로 늘상 목사님 하는 이야기쯤으로 받아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분명한 의미를 두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제가 하는 모든 거에는 다 의미가 있어요. 의미 없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거 하나 줄 때도 그냥 의미를 두고서 제가 줍니다. 사실은. 저는 무의미한 것을 굉장히 싫어해요. 유다가 나갑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제는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31절 말씀 보세요. 시작. 유다가 나간 뒤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는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께서도 인자도 영광을 받으셨다. 자, 드디어 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드디어 때가 되었다. 예수님이 받으실 영광, 그 영광은 사랑하는 제자의 배신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받으실 영광이에요. 그 배신으로 십자가의 죽음을 맞는 거. 예수님은 이 나라를 위해서 33년을 살아오신 거예요. 이 나라를 위해서. 그 배신을 위해서.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참 슬프지 않습니까? 그 사람에게도 참 불행한 일 아닐까요? 가룟 유다에게도.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세월을 사셨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영광을 바라시면서 인생을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이 바라는 영광은 뭡니까? 무엇을 바라면서 사셨고 아니 또 여러분 그렇게 또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인생의 방향을 잘 잡고 가고 계십니까? 인생의 방향. 잘 사셨습니까? 한동안 한창 유행했던 60세의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고 등 70세에 요즘은 60세 70세 되지 않아도요 20세에
불려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10대에도 불려가는 사람이 있고요. 나이 먹었다고 불려가는 거 아니에요. 잘 사셨습니까? 이 세상은 나그네 길, 나는 다만 나그네. 나의 집은 저 하늘 저 너머 있고, 천사들은 하늘에서 날 오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마음 없어요. 이 세상 살만큼 살았잖아요. 누릴만큼 누려봤잖아요. 즐길 거 다 즐겼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저 세상이 나의 소망이라고 또 고백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이 찬양을 처음 은혜 받고 나서 이 찬양을 불렀는데요. 이 찬양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잠시 있다가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 인생은 나그네 길. 어느 가수가 그런 노래를 불렀죠.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고. 여러분 정말 여러분은 천국을 소망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옆 사람이 물어보겠습니다. 잘 살고 계십니까? 또 물어보세요. 무슨 영광을 바라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영광을 바라시면서 여러분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을 33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부르십니다. 33절 다 같이 시작. 어린 자녀들아, 아직 잠시 동안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다. 내가 일찍 유대 사람들에게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하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나는 너희에게도 말하여 둔다. 예수님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린 자녀들아 라고 말씀하셔요. 어린아이들은요 부모의 마음을 잘 모릅니다. 부모가 말하는 의도도 잘 파악하지 못해요. 어리다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소 라고 말씀하시면서 전혀 깨닫지 못하는데 또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준다. 새 계명. 기독교인들이 참 잘 아는 말씀입니다. 새 계명이 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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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모르는 말씀이었구나.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이 뭐예요? 아 모르는구나.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이 뭐예요? 진짜 모르는데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이 뭐예요? 정확히 말하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는요 헌 계명입니다. 옛 계명입니다. 십계명에서 이미 인간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 서로 사랑해라 이건 이미 구약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셨어요. 그 새 계명이 뭐라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게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입니다. 저는 기독교인들 참 잘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성도들 보니까 참 잘 모르시네요.
잘 아는 것 같은데 참 잘 안 지키는 말씀 중에 한 말씀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안 지키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세계명 34절 35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나는 너희에게 세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아는 만큼 지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랑도 자기 식대로 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마음에 드는 사람은 사랑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그런데 나하고 조금 맞지 않는 사람은 사랑하지 못해요. 사랑할 수 없대요. 어떤 사람은요, 시기하고요, 미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 하신 말씀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사람이에요. 아니, 예수님 분명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정면으로 도전하는 사람. 시기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저주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은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그래도 그런 사람들을 구원해야 되나요? 구원은 도대체 어디까지일까요? 누가 제자입니까?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라고 하셨으니 그리스도인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내가 너희를 끝까지 사랑했잖아. 내가 뭔가를 바라고 요구해서 사랑한 게 아니잖아. 너희들이 나에게 뭔가를 줘서 내가 한 게 아니잖아. 나는 그저 너를 사랑할 뿐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일방적 사랑은요, 참 아픈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할 때 사실 행복해지는 거예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죠. 아내와 남편이 서로 사랑할 때 행복한 가정을 이룹니다. 아내만 너무 사랑해. 남편만 너무 사랑해. 사실은 참 안타까운 사랑이에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사람들이 여러분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인정할 거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36절 말씀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시몬 베드로가 예수께 물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나중에는 따라올 수 있을 것이다. 사랑하라는 말은 귀에 안 들어와요. 베드로가 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해. 이게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새 계명이야. 이 말씀 하시자마자 베드로가 했던 질문.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라는 말만 들어왔어요. 사랑하라는 말은 들어오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어 라는 말만 들어왔는지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되묻습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이게 궁금한 거예요. 목사님 어디로 가셔요? 이게 궁금한 거예요.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 말이 라틴어로 코바디스 도미네입니다. 코바디스 도미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코바디스 도미네. 예전에 코바디스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코바디스 도미네. 이건 베드로가 했던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했던 그 말을 근거로 영화를 만들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 코바디스 도미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어. 그런데 나중에는 따라올 수 있단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자 베드로는요, 주님 내가 주님 가시는 곳에 내가 따라갈 것이며 아니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목숨까지도 바치겠습니다 라고 큰소리 칩니다. 37절 말씀 보세요. 다 같이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왜 지금은 내가 따라갈 수 없습니까? 나는 주님을 위해서는 내 목숨이라도 바치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바치겠습니다. 이런 고백들 우리가 한 번쯤 하지 않아요? 한 번만 했나요? 자주 했죠? 지금도 우리가 그 고백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목숨까지 바치겠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이게 주를 위해서 목숨 바치겠다는 거 아닐까요?
그렇게 큰 소리 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바친다고? 나를 위해서 너의 목숨을 바치겠다고? 아니야. 넌 나를 세 번 모른다고 할 거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셔요. 나를 위해서 목숨 바친다. 아유 고맙다 야. 역시 너야. 너 나의 수제자야. 아, 역시 네가 천국 열쇠까지 받았지. 야 너 때문에 내가 힘이 난다. 빈말이라도 위로가 된다. 이렇게 말할 텐데 오히려 예수님은 더 충격적인 말씀하시죠. 3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이라도 바치겠다라는 말이냐?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가 말한다. 닭이 울기 전에 너는 세 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세 번 모른다고 부인할 거야. 그렇다면 36절에서 말씀하셨던 지금은 따라올 수 없고 나중에는 따라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의미는 도대체 뭘까요? 이 말은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지금은 따라올 수 없어. 그런데 나중은 네가 그 길을 따라올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러 가시는 길입니다. 그 길을 베드로는 뭐한다라는 거예요? 세 번씩 모른다라고 저주하면서 부인하고 떠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넌 나는 내가 가는 그 길을 네가 나를 따라올 수 없어. 그런데 나중에는 지금은 따라올 수 없지만 나중에는 베드로가 성령으로 변화받아서 복음을 위해서 십자가 지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그 길을 따라갈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지금은 따라올 수 없지만 나중에 네가 그 길을 따라가게 될 거야. 그러면서 베드로의 부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9년 전 개척하기 전에 제가 광명에서도 이 요한복음 강의를 했습니다. 1장부터 끝장까지 강의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강의로 제가 그 광명에서 사역을 마무리 줬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전했거든요. 강의 설교가 이 말씀 본문에 전했습니다. 이 말씀을 전했을 그때는요 이미 제가 개척을 해야겠다라는 교회를 사임하고 개척을 해야겠다라는 이미 결정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이미 결정했어요. 아무도 모릅니다. 저만 알아요. 저만 알아요. 저와 아내만 합니다. 근데 기가 막히게 그날 말씀이 이 본문이었고요. 제가 학생들에게 이 말씀 그대로 전했습니다. 전혀 모르죠.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은 제가 지금 가는 그곳을 여러분 따라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냥 이 말씀대로. 학생들은 이 말의 의미를 알았을까요? 그냥 아, 예수님 얘기하시는가 보다. 저는 의미를 두고 얘기했어요. 아무도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알았죠. 뭘 알았을까요? 지금 당장은 따라올 수 없지만 개척하러 나가면 지금 당장은 따라올 수 없지만 나중에는 함께 그 길을 가게 될 사람들이 이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제가 사실은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어요. 그때 그 말씀을 들었던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그럼 제가 나중에 그들에게 전화해서 와 이제 됐다 때가 되었으니 어서 이곳으로 넘어오너라 제가 얘기했을까요? 저는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향하여 가고 계십니까? 누구를 따라가고 계십니까? 무엇을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눈과 귀는 누구를 향하여 어디를 향하여 있습니까? 여러분의 시선, 여러분의 귀에는 뭐가 들리십니까? 코바디스 도미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어디로 가십니까? 나는 내가 죽음이 두렵다고 등지고 나온 로마로 들어간다. 이게 코바디스의 내용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핍박하고 죽이는 그거 두렵다고 너는 그 자리를 피하고 있지? 삶이 버겁다고 피하고 있지?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어렵다라고 너는 등지고 떠나고 있잖아. 나는 그곳으로 가고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버겁다고 내팽개친 그 십자가지로 나는 다시 골고다로 돌아간다.
내가 사랑하지 못했던 영혼들을 향하여서 나는 그들을 구원하러 그들에게로 간다. 네가 안 하고 있잖아. 너는 등 돌렸잖아. 나는 그들에게로 간다. 쿠바디스 토미네.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베드로는 이 이야기를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얘기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왜? 무슨 내용이 전혀 못 알아들으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여러분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가긴 갈 거예요. 가긴 갈 거예요. 인생은 두 갈래 길입니다. 어디로 가고 있느냐?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 쉽지만은 않아요. 그 신속이 강하게 붙들
예수님은 배반할 자도 사랑하시고 은 30에 팔아넘길 자도 사랑하시고 그러면서도 여전히 마음은 너무나 괴로우신 거예요. 괴로워서 용서받을 기회,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우리에게 용서받을 기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그런데 전혀 깨닫지 못하는 그 어리석은 제자들, 그러면서 예수님께 했던 질문, 코바디스 도미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들이 지금은 나를 따라올 수 없지만 나중에 너희가 나를 따라오게 될 것이다. 우리가 함께 그 길을 갔으면 좋겠고요. 주님이 향하는 그 길을, 주님이 향하는 그 시선이 우리의 시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어리석은 제자들처럼, 다 떠나버린 제자들처럼 그런 제자의 삶이 아니라 순종하며 따라가기 원합니다. 내 평생에 예수님만을 사랑하며 예수님만 따르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우리 진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아시나이까? 라고 물었던 이 베드로의 고백. 그 길을 함께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배반할 것도 아시고 팔아버릴 것도 아셨지만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며 마음을 돌이키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주님의 사랑의 음성으로 우리 마음에 새겨지게 도와주시고 주님 가신 그 길을 함께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11조로 주일 예물로 감사헌금으로 선교헌금으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드려진 이 모든 예물을 주님 받으시고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사랑함으로 주께 고백할 수 있는, 주께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시며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내 목숨을 아끼지 않고 주를 위해 드리겠나이다 라고 했던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기를 소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